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희가 일을 하러 주로 오는 곳이고 일이 끝나고 깜피뇨의 한 달 살기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포르투갈 시골 마을 한 달 살기는 어땠는지 비용이나 후기, 뭐 장단점 이런 거 골고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깜피뇨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진짜 완전 시골 오브 시골이에요. 깡촌에 가면 외국인이 없잖아요. 여기서도 외국인은 있었다. 동양인이 저희밖에 없었어요. 한국 사람은 당연히 없고 동양인 둘, 딱 저희 둘밖에 없었던 그런 시골 마을이고 거기 사람들도 저희가 여기 왜 오는지 이해를 못했어요. 기본적으로 여기 왜 한 달이나 있지? 약간 이런 느낌?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외식 환경이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거의 집에서 집밥을 해먹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남편이 그 전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 와서 회사 생활이 정착이 됐으니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놀고 아니면 평일 저녁에 놀던가 그런 여행을 했죠. 그래서 여행이지만 또 저희 컨셉이죠. 일상을 살면서 거기에 살아보는 느낌. 여기서 살면 이렇겠다. 이런 밤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. 그치 그치. 우리가 여기 한 1년 살면 어떨까? 이런 거에 체험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겠죠. 매번 비용은 어떤지 항목별로 볼까요? 첫 번째 주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비싸요. 주거비가 1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.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. 맞아. 이 지역에 온 이유가 이 집 때문이에요. 저희는 오직 집만 보고 온 거야. 사실 저는 발렌테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이 집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이런 데구나 해서 뭐 괜찮겠네 해서 온 거거든요. 마당도 있고 나무들도 예쁘게 돼 있고 집 자체도 시골집인데 안에는 되게 뭔가 모던하면서 감성적이게 잘 꾸며져 있어. 뭔가 내 취향적이야. 우리의 취향저격. 매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너무 좋은데 취향이 안 맞다. 감성이 안 맞다 했잖아요. 여기는 다른 게 다 없어도 그냥 감성이 맞았던 거야. 그래서 여기를 와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큰 맘 먹고 한번 와봤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뭐 일단 뭐 호스트분이랑도 되게 잘 지냈고 또 중간중간 저희 여행도 시켜주셨고 그래서 그 호스트의 마인드도 되게 뭔가 에어비앤비 정신에 맞는 맞아.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. 저는 맞아. 에어비앤비 숙박을 여러 번 해봤지만 고양이가 있잖아요. 거의 폼폼이라고. 근데 지금도 보고 싶은데 사실 나 혼자 정들었어. 처음엔 조금 낯설었는데 한 달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. 내가 꿈꿔왔던 주택이야. 그거를 살아봤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았어도 어디 근교에 주택을 지었으면 이런 느낌이 이런 식으로 지었을 것 같아. 근데 좋은 점이 뭐냐? 관리를 우리가 안 해줬어. 우리는 과일만 따먹기만 하면 돼. 복숭아 따먹고 막 레몬 따고 허브 따먹고 관리는 아줌마가 다 해줘. 호스트가 다 해주셔. 그래서 대만족이었다. 가격이 좀 비쌌지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낸 돈보다 더 효용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만으로 논하기는 어렵다. 어쨌든 가격은 그렇다. 그 다음은 통신비. 통신비는 22,000원 정도 들었거든요. 근데 원래 둘이 해서 거의 50,000원 정도 들었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통신이 지연이 되더라고요. 전 한 달에 10기가 데이터만 있는 거 썼습니다. 그 다음은 교통입니다. 교통 할 말 좀 있죠. 교통은 여기가 일단 버스가 있는데 목적이 스쿨버스예요. 스쿨버스는 아닌데 목적이 스쿨버스야.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루에 3번 정도 하거든요. 이게 시내까지 가는 게 2.5유로예요. 꽤나 비싸지. 맞아. 왜냐면 시내까지 한 10분? 사실 그걸 타기도 어렵고 주말에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주말에 나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택시를 타야 돼요. 보통 15유로 정도 나옵니다. 왕복 30유로죠? 또 나온다 근데. 그래서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한 달 동안 10만 원 차 없이 교통비 쓴 거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맞아, 중간에 맞아. 저희가 자전거를 많이 타서 자전거로 세이브를 한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약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호스트분이 저희가 근교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. 사실상 운전을 다 해주신 맞아, 거예요. 맞아. 본인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보라가 아니라 좋은 데가 있는데 내가 태워줄게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간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세이브가 됐어요. 그것까지 했으면 교통비는 거의 두 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맞아. 그렇다. 그 다음은 생활. 생활비는 이게 15만 8천 원 정도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뭐냐. 저희 폼클렌징 사고, 뭐, 복강 옷을 입고 이런 건데. 제일 큰 게 뭐냐면 자전거 수리비. 그게 제일 거야. 그게 한 40몇 유로 들었던 것 같아.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계속 계산을 해봤거든요. 자전거를 한 대 빌리는데 15유로였고, 마침 호스트가 이제 자전거가 두 대가 있었는데,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. 그래도 이걸 수리해서 타는 게 낫겠다.
좋겠다. 그리고 워낙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면 우리가 선물 싶다. 선물 개념으로 고쳐드렸어요. 그 다음은 외식 항목입니다. 외식을 남편 생일도 있었고 뷔페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몇 번 갔을 때 쓴 게 18만 원. 첫 외식이 남편 생일이었잖아요. 그거 하고 두 번째가 그 뷔페였잖아. 포르투갈 음식 뷔페. 저는 사실 여기서 모든 외식이 해결이 됐다고 봐요.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아. 이 지역의 음식이. 그 뷔페에서 다 먹어봐서. 그래서 저는 꽤 가성비 있게 즐겼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한 달 동안 18만 원이면 진짜 조금 쓴 거야. 맞아. 특히 여기가 유럽이란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시골이라고 해서 외식비가 싸지가 않아요. 여기 수요만으로 돌아가긴 좀 힘들고 어쨌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가 않았어요. 유럽은 외식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.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. 맞아. 근데 되게 만족스러웠다. 맞아. 맛도 좋았고 경험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. 좋은 경험이었다. 컴퓨터. 아무튼 그 다음은 카페 항목입니다. 카페는 진짜 역대급으로 안 갔어요. 77,000원.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. 타운에서 일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카페 가고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사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안 갔어요. 근데 저는 원래 카페 순인데 카페 가는 게 약간 취미거든요.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. 1번 아이스 라떼가 없다. 어차피 없다. 내가 찾는 거. 근데 에스프레소가 좀 맛이 들려서 맛있긴 해요. 저도 이제. 근데 여기 카페들은 조금 특이한 게 당당하게 캡슐을 쓰거든요. 보는 앞에서 바로 캡슐 찍어줘. 문화 차이인가 봐. 한국에서는 솔직히 카페에서 캡슐 쓴다고 하면 조금 돈 받고 장사하면서 너무 날로 먹는데 어떻게 그러지? 이런 마음 여기는 그러니까 대놓고 저희 델타 캡슐 씁니다.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또 뭐 저희는 사실 차이를 잘 몰라서 그래서 잘 먹었는데도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. 집이 웬만한 카페보다 일단 좋았고요. 저희 그 숙소가 되게 넓었잖아요.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은 거야. 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가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다고 숙소가 되게 기분이 환기될 만한 요소가 많았어요.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랑 벽난로에 앉아있을 때랑 또 마당에 해먹에 누워있을 때랑 뷰가 다 다르니까 공간을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어쨌든 포르투갈 전체적으로 리스본은 안 그런데 카페 개념이 좀 달라요. 맞아, 우리가 맞아. 그 말레이시아에서 느꼈던 카페 개념 다른 것처럼 여기도 그 카페 개념이 좀 다른 게 카페가 그냥 사교의 장소일 뿐이에요. 앉을 때 자리세 커피 1유로를 내는 거에 불과해요, 거의. 맞아, 맞아. 그래서 커피를 깊이 파고 막 거기 붙여놓고 저희 커피는 어디 거고 이런 거가 거의 없고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. 델타큐랑 시칼? 그 두 개가 그냥 거의 커피를 다 대고 모든 가게에서 그 커피만 써요. 맞아. 오케이. 어쨌든 카페는 그 정도고 대망의 장보기. 이게 거의 메인이거든요. 장보기가 왜냐면은 저희 식비의 전부입니다. 거의 해먹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64만 원. 그 전달이랑 비슷하게 나왔어. 거의 고기. 내가 이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고기에 되게 집착하지 않아, 우리? 맞아.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. 아니 그것도 그런 게 한 번 장보러 나갈 때 고기를 사야 되거든요. 동네 안에서는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. 몇 년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맞아. 엄청 오래된 냉동고기만 있거나 없어가지고. 신선한 정육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미친 사람들처럼 단백질을 사야 돼. 그래서 막 샀어요. 그리고 빵 아침마다 매일 가는 빵집이 있어요. 동네 빵집 딱 하나 있거든요. 거기 가서 빵 두 개를 달라고 해요. 그걸 사와서 매일 먹는 거야. 그 신선한 버터. 맞아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맞아. 재밌었어. 재미가 있었다. 지금 그게 장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매일 600원 아침마다 썼습니다. 그 다음이 문화생활. 문화생활은 없어요. 이번에. 지출이 없어요? 네. 없어요? 아니 없어요. 왜냐면 문화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려고 간 데가 아니니까. 맞아 맞아.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없어요. 근데 문화생활이라고 해도 거의 입장료나 이런 거일 텐데 성도 저희가 두 군데를 갔는데 다 입장료가 무료였고 지역 축제에 갔을 때도 그냥 먹는 데만 썼어요. 근데 문화적으로 가난하진 않았다. 재밌는 거 많이 했고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. 여기 캄피뉴에 살면서 자전거로 왕복 장보기 왕복 장보기를 하면서 흑우들, 흑소들도 보고 양들도 보고 그리고 저 소 지키는 개들 처음 봤거든요?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 엄청 큰 개 만났잖아. 그때는 촬영 아니고 그냥 장 보러 갔을 때였는데 도사견. 저희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진짜 그, 남편 몸만한 개가 와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위협을 했거든요. 개가 얼마나 컸냐면 개가 두 발로 서서 저랑 권투를 하면 제가 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은 100% 물릴 것 같아서 거기를 엄청 힘들게 간 길인데 20분을 다시 돌아서 갔어요. 개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. 그리고 그것도 신기해서 독수리 본 거. 진짜 이만해. 독수리가 이만해. 아니
뭐 파일 펼친 것보다 걔가 날개 더 컸을 거야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찍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페달 밟아 여기 빨리 지나가려고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일단 시골 생활을 안 해봤잖아. 내 주도하에 살아본 게 내가 원해서 간 처음이거든요. 시골 인심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골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. 좋은 면만 느끼고 왔다. 시골 인심 하면 되게 다정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뭔가 되게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거를 온몸으로 느끼고 왔다. 동네 지나다니면서 보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되게 친절하고 다 인사하고 몇 번 보니까 또 눈에 익어가지고 인사를 여러 번 했을 때 느껴지는 우리를 알아본 그 반가움 서로 느낀 그 반가움 이런 것도 좀 느껴졌고 맞아 문화생활이 필요 없어 신기했습니다. 우리같이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경험이었다. 맞아. 되게 그거 같지 않아?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시에 찌든 사람들 막 해! 이러면서 시골 무시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떠나는 그게 딱 우리야. 무시하면서 오진 않았지만 그치 울면서 떠나긴 했어.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히. 맞아. 아무튼 그래서 총 비용 정리하면 얼마죠? 총 비용이 273만 원 정도. 되게 적게 나온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주거비가 이번에 제일 비쌌잖아요. 150만 원이 넘었으니까 주거비 제외한 생활비는 120만 원 정도 쓴 거죠. 주거비가 비쌌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저렴했어요. 저렴했다기보다는 거의 쓸 데가 없었어. 지금 더 언급되기 전에 장단점으로 넘어갑시다. 장점은 그러면 뭐가 있죠? 캄피뇨 살아보고 아 여기가 이게 진짜 좋더라. 일단 시골이니까 공기가 맑다. 그냥 포르투갈이라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포르투갈이 좋은데도 그중에서도 좋은 곳인 것 같아. 왜냐면 리스본 봤을 때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. 좀 탁하다. 좀 웃겨. 저희가 서울에서 바로 리스본 왔으면 야 공기 미쳤다 이랬을 거거든요. 근데 시골에서 오니까 도시 공기 이거 매연 되게 청명하고 날씨도 좋고 또 어떤 게 좋지? 캄피뇨에 와야 할 이유 그냥 도시 생활에 치였다 시골의 정을 느끼러 가고 싶다 이럴 때 가는 곳인데 한국 시골살이 후기 들어보면은 시골 텃세가 더 심하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. 근데 여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. 맞아. 우리가 정착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맞아요. 이방인으로서 잠깐 머물기에는 너무 좋다. 모르겠어. 뒤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편견 없이 봐준 느낌? 한 번은 신기해서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기해서 보진 않았어. 맞아 그냥 맞아. 당연히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애들이구나. 인사나 하고 되게 따뜻했다.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시는 거야. 저는 그냥 각자 자기 집 앞마당 쓰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주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. 이런 시골도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를 하는구나. 맞아. 관리의 손길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미치고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진짜 한국에서 볼 법한 뭐 시민공원, 뭐 체육공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잘 꾸며놨는데 시골에는 보통 그렇잖아요. 그런 걸 한번 지어놓으면은 지어만 놓고 버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꾸준히 계속 관리하고 있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돼 있다.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근데 아마 거기가 사람이 그래도 복작복작 살아서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관광객이 좀 있는 편이긴 해. 왜냐면 거기 숙소가 몇 개 있었잖아. 우리 숙소 말고도 한 세네 개 있었어. 뭐 그 정도의 장점이 있겠다. 놀란 점이기도 하고.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봅시다. 네. 언어 장벽이 있긴 있어요. 저희 호스트분은 영어를 되게 잘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영어는 진짜 아예 안 통하고 지금 신기했던 게 젊은 사람들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세요. 그래서 무조건 번역기 써야 되고 여기서 뭔가 생활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기초적인 단어를 조금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주문을 하고 뭘 하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간단한 거 뭐 돼지고기, 소고기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생존에 좋다. 도움이 된다. 역으로 말하면 모르면 생존하기 좀 어렵다. 그 다음 단점 또 뭐 있죠? 그 다음은 인터넷이 그냥 데이터 쓸 때는 그렇게 느리진 않거든요. 근데 와이파이가 진짜 느려요. 역대급이야. 이렇게 느린데 처음 왔어. 저희 업로드 하는데 한 10시간 걸렸나? 그 정도로 느리다. 저희도 막 다른 유럽 여행 유튜버분들 보면서 업로드 하는데 막 12시간 걸려 읽어보면서 야 그럼 유럽인데 그럴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. 느린 데는 느리다 아직. 그 동네가 유독 더 깊이 들어간 것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다른 건 뭐였지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없고 비싸다. 같은 거리 여기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수요가 많은 타이밍 아니면은 진짜 한 4유로만 가요. 맞아, 10분 맞아. 거리. 근데 거기는 15유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. 물가가 약간 시골세가 있어요.
시골이라서 더 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5% 정도 비싸 모든 게 막 왕창 비싸진 않은데 어쨌든 단점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시골은 오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. 여기까지 뭔가 유통이 미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리스본에서 그냥 킹코도스나 이런 일반 대중적인 마트 말고 프리미엄 마트를 간 느낌 아니면 편의점 그래 편의점 딱 편의점 가격이다. 그래서 시골세를 좀 내야 됩니다. 하지만 된다는 거가 사실 대단한 거다. 맞아, 그 시골에서 맞아. 그 정도가 장단점이 될 것 같고 저는 몇 개만 더 붙이자면은 솔직히 숙소가 좋아서 이거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애매해. 이 동네를 좋은 시선으로 봐주게 만든 건 숙소였다. 맞아. 숙소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소가 세탁기가 뭐 고장이 났어요. 그러면은 코인 세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차 타고 시내 나가야 돼요. 빨래하러 아니면 개울가 가서 손빨래 해야 돼. 호수 가서 해야 돼.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숙소가 워낙 필요한 걸 다 제공해줬고 맞아. 그래서 좀 가산점이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점수에서 혹시나 오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셨는데 이 숙소가 아니다 그러면 경험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코스죠. 한 달 살기 점수 평점이랑 한 줄평 저는 4점입니다 4점 이렇게 좋았지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. 좀 갇혀있는 느낌? 여기를 살아보고 난 알았지. 아 나는 아직은 시골 살 때는 아닌가 보다. 집 자체만 보면 거의 5점이지만 동네만 보면은 나한테는 사실 3.5점? 근데 집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가산점 0.5점 가산점 붙어서 4점이 됐다. 그럼 한 줄평을 하시자면 뻥 뚫리는 자연과 꽉 막히는 답답함이 공존하는 것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드넓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초원? 초원을 막 둘밖에 없어요. 맞아. 둘이서 막 달려. 그럼 막 너무 막 상쾌하고 시원하고 와 어떻게 이런 광경을 내가 살아서 보고 있지?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 드넓은 초원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. 한 2주차부터 그게 온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바다가 너무 좋지만 망망대에 나 혼자 배 타고 있으면 답답하잖아. 오히려 바다에 갇힌 느낌. 갇힌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. 그러면 한 달 정도 딱 힐링하고 좋았네. 딱 맥시멈으로 채우고 온 것 같아. 그렇구만. 저는 4.3점을 줬습니다. 감점이 인터넷의 큰 감점이었는데 여기서 숙소가 가산점 받고 그리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 가산점 폼폼이. 받고 폼폼이 점수 0.1점 드립니다. 꽤 커요 이거. 제 한 줄 평은 귀촌 생활의 희망편이다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촌 생활의 가장 최선의 모습. 그래. 이거 이상은 뭔가 너무 판타지야. 이거 이상은 돈이 훨씬 많아야 돼. 그냥 내가 부자고 막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귀촌을 한다? 동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인프라도 다 잘 돼 있고 인터넷만 조금 불편하고 뭐 그 정도 희망편. 하지만 그래도 난 좀 젊다. 아직은 시골 생활은 좀 이르다. 더 나이 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. 너무 나이 들면은 또 도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중간 어디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. 근데 아직은 아니야. 아직은 난 좀 젊고 나도 좀 도시 문명이 좋다.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포르투갈 알렌테주 지역 내륙 쪽에 웬만한 한국인은 가보지 않았을 그곳에서 한 달 살아본 후기를 말씀드렸고요. 이 영상 혹시나 보고 오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추천이에요.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숙소, 테레사의 숙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혹시나 일정이 맞으시면은 거기에 가시는 걸 그냥 추천드립니다. 진짜 추천드려요. 그랬습니다. 캄피뉴 한 달 살기 후기, 비용, 뭐 장단점 한 줄평 다 털어봤고요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지금 여기 어디라고 했죠? 여기는 세심브라입니다. 리스본의 남쪽. 저희 세심브라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리스본도 자주 놀러 가니까 리스본엔 세심브라죠. 도시도시의 삶은 어떤가? 거의 리스본을 못 가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. 1년 한 사람들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도 되게 광활해요. 나는 여기 좀 좋은 것 같아. 아무튼 좋습니다. 너무 스포하지 맙시다. 그러면 세심브라 영상, 리스본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콧물.